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인연으로 만들고자 할때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거 공기만 아닙니까? 스쳐도 인연이라던데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비로소 인연이 된다. 그렇죠. 아, 이런 말씀이신 거죠? 어떤 뭐랄까 스쳐도 인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연을 가장한 그게 아닌가, 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인연을 만들려면은 오킷이 스쳤을 때그 멱살을 붙잡아가지고 멍 인연이야 이렇게 해야지 인연이 비로소 된다. 아그 아, 인연이라는 말을 계속 쓰니까 조금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네요. 네, 그렇죠. 어쨌든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 이게 뭔가에 서로 간에 어떤 그게 있었다면 이게 그 다음에 대한 마음이 있어줘야 그렇군요.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있을 거는 있고 인연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다 떠나가게 마련이죠. 그렇죠. 누군가와 관계를 갖는 것 자체가 나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노력도 있어야지 그렇죠.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연들을 갈고 닦아서 네, 계속해서 유지되는 인연이 되도록.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집신도 짝이 있다. 네, 그 집신도 짝이 있는 것은 그냥 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뭐 여자친구가 생기겠지. 집에서 게임하고 계시면 여자친구는 안 생겨요. 아, 예, 그런 그건 거죠. 확실하죠. 네. 예, 그렇다고 나간다고 생긴다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 쓰레기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노력을 하시면 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없는 인연도 어떻게든 잡아서 네, 인연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지 그나마 그런 인연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좋은 인연 만나는 무술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명훈 씨는 그래서 그뭐 어떤 뭐 인연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이 인연은 남을 인연이 아니었는데 내 오롯이 내 아하. 노력으로 남았다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친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사회적 친구라고 하나요? 이제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에 그냥 아무런 사심 없이 만나서 그냥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냥 옛날 기억이 나면서 이렇게 있는 친구들이 있고, 사회에서 만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서로 약간의 필요? 그렇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만 볼수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이도 이 그냥 친구가 좋아서 계속해서 어떤 제가 노력을 했거든요. 컨택을 계속하고 뭐 때가 되면 연락을 하고 이러다 보니 그냥 그 친구가 좋아서였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조금 했더니 그 친구도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뭐 6개월에 한번 만날지언정 옛날에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들처럼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그런 친구를 만든다는 건 그건 진짜 되게 분명히 힘들죠. 노력이죠. 네, 네, 그건 정말 그렇죠. 노력이죠. 사심 없이 내가 다가가고 있다라는 걸 끊임없이 어필을 해야 그렇죠. 네, 그 그쪽에서도 친구도 이제 알게 되고 네. 마음을 열게 되는. 의심이 많아지는 나이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괜히 네. 딴 데다가 그런 인간관계 정력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렇죠. 노력을 하면은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거를 좀 몸소 또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과연 이 앰프가 우리가 2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웃기만 스치고 끝날 것인지 이거 근데 PC맨이 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은 잘 만들지 않았을까? 우리 어쿠스틱 앰프의 AER이라는 끝판왕이 존재를 하기 그렇죠. 때문에 너무 뭐랄까 그 가격대에 독주체제잖아요. 그냥 가격대도 워낙 높고 AR은 혜성이었어요. 처음 딱 튀어나왔을 그렇죠. 때요. 말도 안 되는 게 나와서 뭐, 아직까지도 그냥 네. 독보적이죠. 처음 딱 나왔을 때 사실은 듣보잡이었어요. 아, 그럼요. 정말 AR. 그랬어요. 예, 무슨 여기서 막 PC맨 같은 경우에는 픽업부터 시작해서 되게 여러 개를 그랬죠. 착착 쌓아온 회사였고, AR은 그런 게 없었죠. 쟤는 저거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게 저거 혜성이었어, 하나. 혜성. 근데 진짜 저 사이즈에, 저 조그만 사이즈에, 저 그렇다고 뭐 네. AR을 뭐 무슨 크게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공연용으로 무슨 AR, 뭐 대형 AR 이런 거 없잖아요. 네, 맞아요. 저건데 저거를 180만 원에다 내고 그렇죠. 저거 하나를 갖고 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대단했죠. 부분에서 보면은. 네. 근데 AR이 그렇게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이제 100만 원 이하가 되는 그 중가대 어쿠스틱 앰프들이 진짜 갈 길을 잃고 방황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그게 기준이 그쵸. 돼버리니까. 그게 기준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등치를 불리는 것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맞아요. 출력으로 승부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가격대를 올리면서 퀄리티를 올리자니 이미 AR이 했던 길이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서 후발주자로 경쟁력을 얻기가 어렵고. 그래서 요새 그 하고 있는 이제 정책들이 보면은
아예 100만 원대 그 밑에서 AR이랑 따로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져 있는 그렇죠. 느낌이 들거든요. 딱 중가 대역에. 근데 그 중에서 피시맨은 사실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돼 있는 네. 그들만의 그 2부 리그에서 상위권에 랭크돼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피시맨이 사실 진짜 픽업을 워낙에 잘 만들고 지금까지 그렇죠. 쌓아왔던 기술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쿠스틱 사운드를 내는 데서는 다른 브랜드들보다 조금 유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57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어쿠스틱 마이크 겸용 피시맨 어쿠스틱 앰프 라우드박스 미니 60W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이 같은 가격대 앰프들 중에 가장 판매량이 높은 네. 앰프라고 해요. 아까 저희가 살짝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이게 옥스도 생각보다 괜찮고 나쁘잖아요. 네, 아주 뭐 가성비가 괜찮은 그런 앰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희 뭐 어쿠스틱 앰프 리뷰에서 피해갈 수 없는 AR과의 다이렉트 비교 시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AR한테 원터치를 맞았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지 그렇죠. 이길 수 있느냐는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가격대도 다르고 그렇죠. 저걸 듣고 이걸 들었을 때 얼마나 그러니까 심하게 안 좋게 느껴지느냐 그냥 좀 덜 안 좋게 느껴지느냐 약간 이 정도에서 그렇죠.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맞긴 맞아요. 네. 사이즈는 24.7cm, 34.9cm, 30.5cm 컴팩트한 사이즈죠. 와트 수 네. 치고는. 그리고 앞에 보시면 게인 3밴드 이퀄라이저 리버브 코러스 음흠. 게인 2밴드 이퀄라이저 리버브 마스터 상당히 직관적이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옥스 인풋이 있는데 옥스 인풋도 5랑 3호가 두 개 다 들어가요. 그리고 아웃풋에 XLR 밸런스 아웃풋 하나 달려 있어서 다양한 네, 뭐 음향 기기들과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일단은 바로 라우드박스 미니의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상가에서부터 네, 일반적인 사운드를 다 들어보죠. 이게 중립에다 놓은 사운드예요. 전체를. 아 기타는 LS16입니다. 네. LS16으로 네. 네, 시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사운드를 우리가 좀 좋아하는 익숙한 사운드로 살짝 하이를 들었을 때 이 정도 느낌까지 하이! 오 좋네요! 리버브 올려볼게요. 잡아놓고 이번에 AR 가서 AR 가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AR도 사운드를 한번 살짝만 잡아볼까요? 하이 조금 들고 리버브 조금 적시고 살짝만 잡아보겠습니다. 아 소리 좋네요. 네 이제 둘 다 세팅이 되었으니까 바꿔가면서 AR이고요. 네. 라우드 박스 미니입니다.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꽤나 대등한 괜찮아요. 사운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요. AR이고요. 네. 와 비교 시연 해보니까 비교 시연을 하면은 큰일 난다고 사장님이 걱정하셨는데 오히려 이게 괜찮은데요? 훨씬 PC맨의 지금 퀄리티를 더 잘 보여주는 리버브 조금만 넣어놓을게요. 네. 아주 훌륭한 리뷰가 됐어요. PC맨에게 있어서는 좋아요. 좋은데요?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저거랑 비교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괜찮네. 굉장히 괜찮은데
자, 이게 옥스 사운드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일단 마이크 사운드 아아아아 마이크도 리버브 적셔놓으니까 괜찮아요, 그죠? 해보세요. 네. 말 아아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괜찮죠? 그 다음에 옥스 사운드가 해상도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로 쓸게 괜찮은가? 노래 편승엽 씨는 차디찬 그라스에 빨간 립스틱 음악에 괜찮아요. 굳어버린 밤깊은 카페에 가녀린 어깨 위로 슬픔이 연기처럼 피어오를 때 사랑을 느끼면서 다가서 나를 향해 웃음을 던지면서 술자리를 부딪히며 찬찬찬 그러나마 해줄 수 없다는 말 꺼야 빨리. 아, 나 참 이 사람 사운드 해상도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어, 괜찮아요. 네. 아까 뭐 여러 가지 음악 재생도 해봤는데 음악 재생도 잘 되는 편이고 지금 마이크도 하이 쫙 올려놓으니까 하이 되게 듣기가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중립으로 해놓으면은 확실히 먹먹하구나라는 느낌이 먹먹해요. 있는데 사운드를 잡았을 때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라는 훨씬, 네. 훨씬 좋습니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그거를 이 와트수에 이 가격에 이 크기라면 이거는 사실 지금 AR하고 비교 시연하기를 오히려 잘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AR 60W잖아요 지금. 이게. 네. 그죠? 이것도 60W 같은 와트고 가격이 이게 이제 가격이 훨씬 싸니까 이게 60만원대 57만원 57만원 네. 이게 거의 180 정도 되죠 AR이. 네, 그렇습니다. 어, 이 정도면 야, 성공했네요. 진짜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엄청 걱정하셨거든요. 맞아요. 야, AR이랑 붙이면 당연히 안 좋게 들리지 라고 하셨는데 별로 안 좋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봤으니 여기 보니까 AR 또 오랜만에 찾아보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저기 컴팩트 60이고요. 네. AR 어쿠스틱 큐브 3 120W짜리가 있네요. 430만 원짜리. 430만 네. 원짜리. 네. 이것도 언젠가 한번 리뷰를 또 네,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 2부 리그에서는 지금 라우드박스 미니가 거의 최상급의 최상이겠는데요. 네, 어, 밸런스를 맞춰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네, 명업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피시맨이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네네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충격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가격대. 피시맨 이 인연을 유지하거라. 알겠습니다. 네. 어, 라우드박스 미니 AR 낚는 어부가 되거라. 네, 좋네요. 하겠습니다. 네. 피시맨에서 역시 좋은 앰프가 나왔습니다. 점수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판 저쪽에 가있지만 여기다가 점수 드리려고 이거 뭐야 이거. 제 전 점수판이 바뀌었어요. 네, 점수 몇 대 몇? 네, 8.5, 8.5. 사실 이 가격대에 어쿠스틱 앰프가 8.5를 받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인상 깊은 정말 퀄리티를 보여줬다라는 거거든요. 심지어 저 9점 줄려다가 지금 8.5 준 거거든요. 그죠. 9점은 아직은 9점은 좀 어, 그렇지 않나. 좀 더 네. 봐야 되지 않을까. 그쵸? 알겠습니다. 어쨌든 야 이거는 좀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인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9점 같은 8.5. 네, 9점 같은 8.5. 네. 네. 괜찮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앰프 같이 만나봤고요. AR 말고도 대안들이 있다라는 거는 다행이죠. 그렇죠. 굉장히 다행이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AR이 그 소리를 약간 변형시키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약간 예쁘게 만들어요. 뽀샵 처리는 어 맞아요. 있어요. 약간 예쁘게 네. 만들어요. 근데 얘는 뽀샵 처리는 살짝 좀 덜하거든요. 어, 근데 네네네. 잘 뽑는다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기본적으로 약간 분칠을 해주는 느낌이 있단 네. 말이죠. 스노우 같아, 스노우. 어, 약간 그렇죠. 다이렉트로 쫙 뽑아주는 느낌으로는 네, 피시맨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더 좋다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네. 그렇진 않습니다만 실제로 맞아요. 네, 근데 충분히 어, AR한테 두드려 맞고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사히 내려가는 네, 그런 어, 대단한 괜찮네요.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이런 비슷한 가격대에서 좋은 앰프가 네. 나오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기타들 모아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